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마케터 가영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대표 5년차가 알려드리는 도매 브랜드 추천 시리즈입니다. 이 도매 브랜드는 어떻게 찾냐 하면 네이버에 도매명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저가를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은 슬랙스 맛집이고 오피스 룩으로 강력 추천해드려요. 소매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첫 번째는 조세 팬츠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언더스탠딩에서 가장 유명한 팬츠예요. 와이드한 핏과 비조 디테일로 굉장히 멋스러운 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심플한 티셔츠에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딱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링 슬림 팬츠입니다. 이거는 저도 깔별로 소장을 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봄이랑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풀이 하나도 나지가 않아서 소재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약간 부츠컷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슬림한 다리 라인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슬랙스 중 하나이고 핏이 진짜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버튼 숏 자켓인데요. 이번 신상이에요. 10만원대로 가격이 정말 착하고 기본 싱글 자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 하나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버튼이라서 좀 미니멀한 무드가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헬베티카입니다. 여기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약간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에요. 제가 진짜 모든 거래처들을 다 거래를 해봤었는데 여기는 항상 퀄리티가 최상이에요. 그리고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고요. 헤리스테이드 같은 고급 해외 소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장가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오래오래 괜찮은 퀄리티의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여기 헬베티카 데님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베니시안 스타일의 기본 자켓이 많고요. 코트 맛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품이 있고 좀 오버사이즈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코디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룩북을 진짜 잘 찍으세요. 그래서 스타일링 보는 재미도 있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시스루 스커트나 시즌 아이템을 잘 뽑아내는 곳이기도 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란넬입니다. 여기는 진짜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야말로 정말 찐찐 보물 같은 도매 브랜드인데요.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클래식한 아이템이 주로 있고요. 기본 아이템이지만 플란넬만의 디테일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소재를 굉장히 독특한 걸 고르시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퀘어넥을 진짜 잘 입고 다녔었는데 이 소재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보들보들한 코튼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아주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브러쉬입니다. 여기는 프렌치 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퀄리티가 좋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벌키한 니트나 빈티지한 퍼자켓, 레드 컬러의 케이블 니트처럼 마치 빈티지 가게에서 찾은 듯한 아이템이 많습니다. 특히 니트랑 핸드메이드 코트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좀 슬림한 라인에 분위기 있는 고퀄리티 핸드메이드 코트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이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입니다. 여기는 여리여리한 무드로 소녀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곳이에요. 슬림하고 딱 맞는 핏을 많이 디자인하고 있어요. 데이트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리여리한 무드의 트위드 자켓이나 싱글 자켓 그리고 코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운더스입니다. 여기는 정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팬층이 정말 탄탄한 브랜드예요. 러블리함이 한 스푼 들어간 감성으로 봄 시즌이랑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퀄리티도 좋고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한 끗 디테일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니트랑 특히 데님 라인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쇼룸도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드 온도입니다. 여기는 가성비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베이직한 아이템을 진짜 잘하는 곳이라서 기본템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데님 맛집이고요. 와이드부터 일자까지 정말 다양한 핏과 컬러와 소재를 가진 데님 라인이 정말 많아요. 심플한 무드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고 소프트한 컬러감을 잘 쓰는 곳이라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런던 플랫입니다. 여기는 도매 거래처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도매 가격 자체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약간 해외 명품 스타일의 무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시크한 무드의 디자인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유니크한 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매니시안 무드의 자켓이나 반코트를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트렌디하면서 시크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매 브랜드를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곳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